근데 없지.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. 아. 비메모리 반도체,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그 정 교수가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시스템 반도체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 뇌의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생각을 한번 해봐. 인식하는 거, 그다음에 계산하는 거, 판단하는 거,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의 그런 역할이잖아.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반도체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야. 핸드폰만 하더라도 한 반도체 4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TV에 한 120개 정도 얘기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로 가면 더할 거지만 지금 일반 자동차도 2, 300개. 모든 것에 쓰이기 때문에 비메모리가 반도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이제는 70%가 비메모리야. 아, 그렇군요. 네, 시스템 반도체 쪽이. 근데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얼마일 것 같아? 그래도 50% 넘었잖아, 메모리에. 메모리는 50% 넘었지. 어느 정도든 따라가지 않을까? 한 6%밖에 안 된단 말이야. 아, 점유율이? 점유율이. 아.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손 놓고 있으면 큰일이겠지? 그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아,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. 2012년 PC용 CPU 특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1등을 한 회사가 계속 1등을 지키고 있었거든. 그랬는데 엄청난 일이 이때 벌어져. 뭔데?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왔잖아 우리가. 그렇지.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중에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퀄컴이 $1,055억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날이 나와. 1,055억? 그 같은 시간에 인텔 시가총액이 $1,046억가 돼. 너무 아, 뒤집어졌네? 뒤집어졌지. 1위가. 아, 인텔이 반도체 역사에서 처음으로 1등 내준 사건이야. 처음으로.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까지 나왔어.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2012년에 그 사건이 PC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또 터져. 네, 매우 강력한 펀치를 한 방 푹 날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세돌 선수 아니에요? 이세돌. 네, 이세돌 선수 마지막 초읽기 하나로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. 집념의 승부사 이세돌 구단. 이대로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.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이 그전에는 AI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많이 안 썼어. 맞아. 나는 그랬던 것 같아. 난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. 맞아. 왜냐하면은 퀄컴이 인텔을 눌렀던 그 사건이 PC에서 모바일,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시대적 변화와 연결돼 있었다고 그랬잖아. 그러면 그 다음도 있을 거 아니야. 크게 한번 변할 건데 앞으로 한 20년을 주도할 뭔가가 또 있겠지. 아, 그걸로 뭐 메타버스다, 뭐 웹3다, 뭐 AI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뭔가 또 반도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겠지. 그런 지각 변동을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지.